data pulse I transmitted indicated that a Gaia backup could be recovered here was anonymou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잠시 했었죠. 코드 스케일,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하고 마이너 스케일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어제 했던 코드 스케일하고 같이 연결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뭐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칠 때 궁금해하는 게 그냥 뭐 쨍쨍쨍쨍쨍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드립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요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뭐든 뭐 이렇게 어그먼트 디미니쉬 뭐 이런 거를 뭐 다루어야 이제 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피아노를 쳤거든요. 예.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뭐 때 피아노를 쳤었는데 그때 칠 때부터 제가 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까지 그때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칠 때까지 피아노 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어그먼트 디미니쉬 뭐 이런 거 뭐 서스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게 몰라도 된다는 소리죠. 몰라도 피아노 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코드하고 오른손 이제 악보가 있으면 이제 악보 그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왼쪽에 조표 그 코드도 A 마이너 메이저도 아니야. 그냥 뭐 A면 A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보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 피아노 치신 분들도 다 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론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지만 기타를 이제 제가 접하고 나서부터 유난히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이제 어그먼트 디미니쉬디 무슨 스케일 더 블루스 스케일부터 해가지고 뭐가 많아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쪽에 장르가 많다 보니까 기타로 연주하는 장르가 아마 그런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피아노 치는 거랑 그래서 동일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뭐 음악을 만들고 해도 메이저 마이너만 있어도 다 만들어요. 그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 여러분들 통기타 칠 때 했던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일렉 기타도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른 코드도 뭐 3화음짜리 코드 있죠. 뭐 그런 거 써보고 뭐 4화음짜리라고 그러면 이제 텐션 코드 같은 경우도 써보고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실력을 키워가고 이제 좀 그렇게 폭을 넓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 최대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요거를 진행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먼저 코드 스케일 했으니까 오늘 메이저 스케일 먼저 잠깐 C 메이저 스케일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인데 C 메이저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에 이제 보시면 이제 C라고 적힌 데가 다 이제 블럭이에요. 블럭 뭐야 되나 지금 그 루트음이라는 게 그 이제 근음이라고 하죠. 이제 도미솔레미 도가 이제 근음이 되는 거죠. 레파라 이제 D 같은 경우는 레파샴라제 정확하게 그러면 레가 이제 근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C이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C이기 때문에 여기는 C가 루트음에 돼요. 그래서 C에 빨간색이 나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먼저 시작점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를 좀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해보면 압니다. 이거는 그런데 일단 한번 뭐 보여드리고 잠시 보여드리고 보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지판을 이제 켜놨죠. 여기서 보시면 스케일 블럭이 한 5개 정도 나와요. 여기서 여기 있고요. 요런 부분 있고
이런 부분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프레 그 한옥탑 위에요. 이거 여기서 이거 11% 12%부터는 한옥탑 위인데 여기서 또 있죠. 여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있죠. 그리고 요거 있어요. 요거 있고 요렇게 해서 총 이제 12% 하단으로 12% 아래로 다섯 개, 그 위로 한두개 정도 더 나오죠. C 스케일 하나만 가지고 왔을 때.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뭐 D 스케일 같으면 D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폰만 옮겨가면 이제 뭐또 다섯 개, 뭐총 일곱 개 스케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공개를 했죠. 저기 그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게 이제 여기 가면 여기 가시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올려놓고 이제 트위터도 올려놨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한 모든 스케일들이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면 좋고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 외워야 돼요. 이제 뭐 메이저나 마이너나 이런 것들을 다섯 개 정도를 외우고 뭐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 다 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하지 말고 오, 하나, 둘, 요죠. 그건 패턴이 이제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2번, 4번하고 4번 패턴만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웹사이트를 지울까? 웹사이트를 지우고. 네, 왜 그런가 하면 기타를 이게 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카메라 잘 나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바레코드지 코드 바레코드를 쓰기 때문에 요거 하고 요 형태 있죠. G와 B와 이제 F 형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를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이제 그 코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레코드가 파생돼 나오는 스케일이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스케일이 있어. 바레코드가 나왔던 스케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C 도 여기서 이게 나왔죠. 이제 요이 스케일 2번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 패턴이라 패턴 2라고 적혀있는데 그 반대편 2가 그가 이제 6번 줄이 6번 줄 이거 6번 줄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 패턴 2라고 적힌 보다 가까운 E가 1번 줄을 해당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5번 줄부터 여기서 이제 B가 나왔어요. B가 나왔고 C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C 코드도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B 코드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패턴 4번 보시면 패턴 4번 어디냐 요건 어떻게 찾느냐 하면 찾아도 돼요. 미파솔라시도 여기죠. 시 여기 이게 8번 프렛 3 5 7 8번 프렛 여기가 C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B고 C가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루트가 되는 거죠. 그게 1이라고 적힌데 패턴 4번에 1이라고 적힌 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7 시도 여기 얘기하는 건데 도레미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스케일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시 여기 하고 여기 요두개 메이저 스케일은 요거 두 개만 일단 요거랑 패턴 두 개만 일단 확실하게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바레코드가 파생되고 이걸 바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섯 개다 외워야 돼. 사실은 다섯 개다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마이너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요 두 개를 먼저 완벽하게 외우는 게 그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거부터. 그래서 메이저를 요거 두 개를 다 외우시고, 그리고 마이너도 사실은 C 마이너 스케일도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 스케일도 이렇게 다섯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똑같아. 이제 근데 3도 중간에 있는 가운데 부분, 3도 부분이 반음 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것도 이제 마이너 스케일인데 한번 C부터 한번 쭉쭉 찾아가 보시면 다섯 개 블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안 찾아봐도 거기 지금 그 웹사이트 가보면 거기 다 벌써 요렇게 하라고 이제 블록을 다 해놨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거기도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블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것도 똑같아요. 이제 마이너 스케일인데, C 마이너 스케일이면 이제 뭐 원래 도 보자 이렇게 도레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니까 미가 발음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가 얘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A라고 적힌 부분에 5번 줄에 2번하고 B3이라고 적힌 게 이게 그겁니다. 3번이 플랫됐다. 이러는 미가 플랫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요기야. 요런 소리가 나는 거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마이너가 요런 톤이 나오는 거고, 이게 2번 패턴. 그리고 4번 패턴 똑같아요. 4번 패턴도 아까 C가 여기죠. 요렇게 마이너가 요렇게 두 가지 2번하고 4번 패턴, 요거를 일단 완벽하게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자. 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이제 닫고 코드 스케일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잠깐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하죠. 가사를 준비를 조금 해서 보자. 가사 제가 전 파일이 있거든요. 라이릭스가 쓴 Another Sad Song이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켜놓고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깜빡깜빡하는 거지 못하네. 네, 이제 이게 막 외우겠죠 이제. E 마이너, C, D, G는 외울 겁니다 이제 뭐. When I'm sitting alone, when I'm sitting alone with a happy slowly out of tune, and it's loving not in tune. 요게 이제 일반 스트로크.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코드 스케일을 치면
잠깐 이제 잠깐 습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딴걸 썼었는데 이렇게 코드 스케일로 만약 이렇게 치는 이런 식으로 칠수 있죠. 근데 이거를 메이저만 이제 쳐볼게요. 메이저하고 마이너만 써가지고 메이저 코드와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연주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이게 하고 나서 When I'm sitting alone. 이렇게 해서 C 요거는 이제 C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만 써서도 이렇게 연주를 가능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메이저예요. 아까 봤던 2번 패턴. 그리고 여기서 이제 G죠. G도 2번 패턴. 여기는 B 마이너죠. E 마이너죠. 그러니까 마이너 스케일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E 마이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 위에 한 줄을 더 위에서 만약에 친다 그러면 C가 여기가 되죠. 4번 패턴을 치면. 그리고 C니까 G E 마이너. 다시 한번 칠게요. 이게 뭐 처음 쳐봐가지고. 요렇게 해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패턴 가지고 이제 요 2줄을 루트로 잡는 걸로 칠수 있고 이쪽 줄을 루트로 잡는 걸로 이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패턴 두 개만 알면 이제 할수 있어요. 통기타에 쓰는 코드 가지고 그냥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섞어 쓰는 거죠. 이렇게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다른 스케일도 잠깐 섞어서 쓰는데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네, 펜타토닉도 같이 섞어서 썼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코드 스케일 요렇게 뭐 요렇게 쓸수 있는 거를 또 여기 메이저 스케일이 있으니까 여기 메이저 스케일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칠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칠수 있잖아요.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도 되죠. 이런 식으로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메이저 스케일 하고 지금 오늘 하는 게 뭐냐 하면 저거 코드 스케일 했던 거하고 섞어서 칠수 있다는 거. 같이 섞어서 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서 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너더 새드송을 뭐지 이렇게 해도 칠수 있지만 이제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제 요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코드를 이렇게 치고 이거를 뭐 이렇게도 칠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치는 게 아니라 이거 안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그냥 그 코드 내에 코드의 연주를 하면서 거기다 스케일을 칠수 있고 그거를 이제 같이 또 여기 있던 원래 매는 키에 해당하는 스케일을 칠수 있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칠수 있다. 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다른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연주를 하죠.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 얘기는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어뭐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타 지판을 넓게 쓰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애드립 같은 것도 뭐 넣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서로 물어보는 거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게 약간 커넥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서는 이제 코드 이렇게 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뭐또 연결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포인트를 서로 잘못 물어보고 대답을 잘못하고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얘기 안한 것도 아니고 코드 스킬 이런 얘기 다 했거든. 했는데 또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용어를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이게 뭔가 또 하잖아요, 맞죠? 네, 코드 스킬이 뭔가 과연 이게 뭐 어디서 날아온 뭐 그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그냥 코드를 갖고 치는 거였고, 거기서 약간씩 바꾸는 거였죠 그냥. 그걸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 스케일하고 섞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펜타토닉 스케일 하고 같이 좀 섞어가지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 요거까지만 하면 아마 그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거 이해만 하고 칠수 있으면 스스로 아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어떤 곡을 이제 갖다 줘도 그걸 갖고 이제 저 사람 플레이를 보고 이제 따가지고 내가 이제 내 곡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그게 될 겁니다 아마. 되고, 물론 다만 이제 그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건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또아 벌써 20분이 넘어갔네. 뭐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